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인데요. 민선 8기는 보수 정권 하에서 시작이 되는 데다 또 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현안들이 많아 광역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지혜와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안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이시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 교수님, 저 7월 1일 이제 광주시는 강기정, 또 전라남도는 재선의 김영록 지사를 수장으로 이제 민선 8기 체제인데요. 민선 8기를 시작을 하면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광주광역시의 강기정 당선자하고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 두 분은 함께 당선되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우선 강기정 당선자께서는 이제 처음 당선되신 분이고 김영록 지사께서는 이제 재선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이제 뭐 개성이랄까 또 지방 행정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이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각기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광주 전남은 한 뿌리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인식하에서 광주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시도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서 당선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도간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러한 방향으로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두 지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생협력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조 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광주 전남은 동일하게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서로 지금 지방정치를 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 있고요. 또 광주와 전남의 공동 이슈,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거라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인기도가 많이 하락돼 있고 2년 후에 총선이 앞도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1년차, 2년차에 얼마나 두 분께서 협력을 해서 그 광주 지역민들이나 전라남도 도민들에게 그 민주당이 좀 살아있음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능력이 좀 더 많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이제 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광주와 전남은 이제 한 뿌리라고는 하지만 현안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갈등의 요인들도 많고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강기정 당선인과 또 김영록 지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 상생 발전위원회 운영을 이제 협력을 약속을 했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이 처해 있는 입장과 그리고 두 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에서부터 좀 우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양시도민이 어떻게 공동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상생협력을 해나간다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은 좀 극복이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거 의외로 보면은 과거에 우리 유권자들이 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허송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한때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재현된다면 정말 광주 전남의 발전에는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끼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을 두 분이 갖고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선 7기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 예컨대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리고 두 지역이 힘을 합해야만이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을 시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조 대표님, 그
두 분께서 이제 약속을 했던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나름대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 거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광주 전남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민선 7기부터 주구장창 외쳤는데 민선 7기에도 큰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민선 8기에도 아마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상생에서 성과가 생기려면 서로 간의 이해와 갈등이 증폭된 다음에 보통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생 협력은 너무 형식적인 구호에 얽혔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들은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탐색, 그 다음에 경쟁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실질적인 상생이 된다. 근데 너무 그거를 조바심을 낸다면 아마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또 4년이 지났을 때는 동일한 질문을 받을 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아마 취임하기도 전에 두 분이 상생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하기로 한 것은 방금 그런 민선 7기에서 그런 헛구호 말로만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의지가 중요할까요? 이런 시스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니까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에 따라서 시스템의 완성도나 성숙도 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달라질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장의 강한 의지죠. 예, 강한 의지가 있냐 없냐는 우리 지역의 언론이나 시민들과 도민들, 그다음에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체감할 수 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좀 표현을 해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조 대표께서 시도지사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바심을 오히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길다고 하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만일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2년 보내고 나면은 그 이후에 후반기에는 거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고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도 거양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초반기에 저는 조바심을 가지고 발전에 대한 가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 전남의 갈등 요소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군공항 이전입니다. 사실 시도 시장 지사가 하기로 해놓고 거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제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해법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 교수님?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때부터 광주 지역민들이 가졌던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부정적 요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민간 공항의 기능만을 무안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을 전라남도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상생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조금 더 해결의 단초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지사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 대표님 뭐 같은 공감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민선 7기 때는 전라도와 지금 광주시가 역지사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했던 시기로 보여지고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나 국토부를 끌어들여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거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공항 이전은 광주 시민들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 대상이 전라도라면 지금 충분한 보상이 전라도에 대하지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보상의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광주에 이제 공항이 없어지면서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이번 민선 8기에 초반에 지금 강기정 시장이 공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무엇일지 좀 궁금하고요. 좀 더 시간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는지도 예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광주에 있었던 전라남도 도청이 목포로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공항을 이전을 전제로 하고 무안에 공항을 만들었을 때의 그 과정을 좀 반추해 보면 우리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커다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럴 때야말로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광주 군공항 문제도 문제지만 대선 때 화두가 됐던 복합 쇼핑몰 문제랄지, 그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대표적인 현안 중 하나지 않습니까? 조 대표님, 이에 대한 생각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강기정 우리 당선인께서 임기 초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일단 과거에 해묵은 것을 좀 해결해 보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부분은 정치하고도 이해가 많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이야기를 꺼냈다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꺼내면서 마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표싸움에서 복합 쇼핑몰이 되게 이슈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합 쇼핑몰 문제를 광주의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규모, 그다음에 어떤 시설로 넣을 거냐 하는 것이 총선에 2년 후에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지지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 표를 다시 민주당으로 가져올 상황인지 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아마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서 되게 그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등산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은 수년간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건 광주의 토호 세력과의 행정이 부딪혔을 때 행정이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어동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행정의 시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중첩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행정이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복합 쇼핑몰 문제가 대선에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이었던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유일하게 광주 지역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선거 이슈로 먼저 강하게 제기하고 나온 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기 전부터서 시 당국에서도 논의하고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거의 쟁점이 되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 전에 이미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잘 수렴했으면 보다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활동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치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많이 변했다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뭐 사상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측면이 컸지만 지금은 세대마다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저같이 젊은 세대일수록 뭐 가치나 사상보다는 생활의 편의나 만족,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약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소액항이라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이 낼 만한 큰 덩어리의 공약도 있지만 각각의 소수의 집단과 모임, 개인들, 계층에서 요구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그만 이런 공약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대선 공약이나 정치인들의 공약은 이런 가치와 사상적인 측면을 넘어선 일반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는 공약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지역적 이슈를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서 잘 캐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하고도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큰 정치적인 이슈나 어젠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주민 생활 밀착형 공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떡에 지나치게 이 대선과 총선과 비슷한 양상의 이슈들이 중요하게 제기되면서 오히려 우리 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것이 많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현안이라면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이거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적다기 표현보다는 이제 두드러지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김영록 지사가 재선을 하면서 행정의 연속성상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전라남도가 민선 8기에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집중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보다 다 좀 속도를 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록 지사의 경우는 뭐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줄곧 시도 지사 간 그 저 인기조사 비슷합니다만은 지지도에서 1위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민들의 많은 그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는 시도 지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점도 좀 김영록 지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이 앞전에 치러졌었던 그 대선에서 특이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옛날과는 볼 수 없었던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그 몰표우 현상이 상당히 좀 누그러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비교해서는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재선의 고지에 올라선 도지사 정도라면 그런 게 지역 밀착형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좀 어떻게 더 좀 바꿔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민도를 어떻게 좀 높여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의 정치적 상실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커다란 아젠다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유 큰 아젠다를 제시를 하셨네요 교수님이. 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김영록 도지사는 지금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민선 7기에 당선되면서 내세웠던 공약의 완성도를 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선 8기에 결과물이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본인 공약의 결과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한 가지 의견은 이 참여정부 때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언론에서 보다시피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나 수익성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계기 때 많은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나주로 내려왔는데 그 지역을 지금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실질적 내실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로의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광주 말고는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나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주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나주에 대한 발전이 어느 정도 혁신도시가 좀 될 만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또 젊은 초선 의원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 지방의회의 역할 또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시의회나 도의회는 물론이고 구의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회의 역할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컨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도 전에는 단체장이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의원들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또 청소년 이런 등등의 많은 이제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경험의 부족이라 할까 이런 점도 그 우려의 항목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선된 의원들이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성을 갖춰 나감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전라도나 광주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당 독점 구조 하에서 그 의원들이 당선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의 비판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수 정당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100이라고 봤을 때 광주는 그걸 열심히 해도 한 70%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취약점은 지금 무투표 당선인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 구성원이 70% 이상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예전 민선 7기보다 의회 기능이 잘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의원들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응을 얻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 대한 자질 평가도 많이 안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이 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와 경쟁이 없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지만 광주에 있는 모든 정치 구조가 목표와 경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목표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을 저희가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지역 매체와 NGO 단체 그다음에 의원들 각각이 한계점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이제 연관됩니다만은 이제 곧 원 구성이 있게 됩니다. 대개 우리 지역의 의회가 아직도 여전히 뭐 한두 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자칫 잘못하면 원 구성을 둘러싸고 당내의 갈등이 분출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리더십이나 지역민들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원 구성을 매끄럽게 해서 그야말로 그 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 구성하는데 뭐 큰 잡음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조 대표님? 잡음이 없지 않겠, 잡음이 당연히 있겠죠. 왜 그냥 원 구성하는데 잡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잡음이 있고 그 잡음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 잡음의 방법이 항상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경쟁과 자질을 평가받는 잡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죠. 근데 항상 이 독점 구조에서는 좀 개파라든지 줄대기 정치,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잡음이라고 지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잡음을 언제든지 화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잡음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유념해야 할 것이 의원들 개개인의 인격과 인품을 믿고 의원 개개인들의 판단에 맡겨주면 별 일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들이나 또는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지나치게 밀접하게 개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줄서기 현상이 재현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광역행정은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이제 거의 이제 승리를 해서 민주당 출신으로 해서 이제 광역행정 지방자치를 운영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현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어느 글에도 하나 썼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시던 때에 내가 부산시에 가가지고 부산시장, 당시의 부산시장과 점심을 한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부산시장께서 제가 광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자기는 집권당과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에 차원 높은 아젠다를 개발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이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많은 그 지역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할 때 하는 점에서 중앙관료들이나 중앙정치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일층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 대표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 광주나 전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실력을 키우는 지방자치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중앙당이 예전에는 지금 촛불의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댄 이제 민주주의 파괴라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약간의 큰 대의 명목을 가지고
그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성격이, 정부의 성격이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마다 시대적으로 풀어야 될 큰 아젠다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중요시하고 좀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얼마나 좀 잘 풀어갈지 그게 좀 좀 많은 좀 그 궁금증이 생기고 또 지역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환경이 광주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기정 후보나 김영록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솔직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광주의 전남의 상생협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이야기는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도의 경제를 지금 깊이 크게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얼마 있는지를 좀 그 당선자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사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강기정, 김영록 이 두 분이 이제 수장으로서 굉장히 행정력,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새 시장, 새 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먼저 우리 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광주 시장님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투표율이 37.7%입니다. 그러면 광주당 광주 민주당 당원을 빼고 일반 시민이 당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투표를 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답변하기 힘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주는 민주당을 아니면 다른 정당에 대한 투표도 할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투표하다가 민주당이 못하면 다른 정당을 투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광주는 민주당한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아주 독점의 플러스 독점의 구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보다 비교해보면 더 안 좋은 정치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당선인으로서의 그 시장의 그 공약을 이행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광주 전체 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이라든지 제도 개발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광주 시의원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광주의 올바른 정치 문화를 좀 도입시키기 위해서 또 협력을 하고 할 때는 또 경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내가 모두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과 지사님의 이제 전략적 판단, 전략적 사고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정치인 모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민의 모두가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점에서 두 정치 지도자, 두 행정가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 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모두 아마 민선 8기 성공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러한 초심이 4년 내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민선 8기 광주시장 전라남 도정에 바란다 좌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